이번 시간은 런치패드 피아노 치기 실전편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일단 피아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실제 피아노는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88개가 있는 미디 키보드나 아니면 신디사이저가 있겠고 적게는 61건반도 있고 24건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리얼 피아노는 88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에서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A0에서 C8까지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C4가 피아노의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C3에서 C5 이 정도는 왼손이 이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손이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연주 방법에 있어서 이쪽은 공용으로 쓰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1, 2, 3, 4, 5, 6, 7, 8 있죠. 일단 한 옥타브가 넘어갈수록 숫자가 하나씩 올라간다는 점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런치패드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런치패드에는 총 패턴이 4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4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빨간색 보이시죠? 그래서 1, 2, 3, 4 옆으로가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4개의 버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 4가지 패턴이 존재하게 되는데 1번이 도가 될 수도 있고요. 2번이 도가 될 수도 있고 3번이 도가 될 수도 있고 4번이 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들 노래방 같은 데 가시면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뭐 키를 한 키 뭐 내려달라, 두 키 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전자기기, 런치패드 뿐만 아니라 뭐 신디사이저나 아니면 건반, 전자 키보드 같은 경우도 키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이블톤 라이브에서 이렇게 피치를 바꿔주게 되면 패턴이 이 숫자에 따라서 1, 2, 3, 4의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런치패드 사진을 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림판에서 제가 손으로 그려놨는데 총 패턴은 4가지가 있고요. 4가지만 손에 익으시면 악보를 본다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실 때 음감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자, 1번 패턴을 한번 볼게요. 이쪽이 도인 경우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되고 그 위는 또 그 다음 옥타브가 되겠죠. 아까 그림으로 치면 이쪽이 C1 이쪽이 C1이라고 하면 이쪽은 C2가 되는 겁니다. 한 옥타브 차이가 되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도 위에 미, 레 대각선으로 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미 대각선으로 솔, 파 위로 라, 솔 위로 시 이렇게 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패턴 1번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도 위로 3칸이면 그 다음 옥타브 도가 되겠고요. 여기 레면 위로 3칸 올라가면 여기도 레가 됩니다. 미도 마찬가지로 위로 3칸 올라가면 미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패턴 2번을 볼게요. 두 번째가 도가 되겠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도 위가 미가 되고요. 레 대각선이 파, 미 대각선이 솔, 파 위가 라, 솔 위가 시, 라 대각선이 도,
다음은 이제 패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가 도인 경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위로 세 칸은 한 옥타브 위에 도고요. 도에서 레는 옆으로 한 칸, 대각선 위로 한 칸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두 번을 가셔도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 위는 미, 미 옆은 파, 미 대각선은 솔, 파 위는 라, 솔 위는 시, 라 대각선은 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음에 패턴 4번 볼게요. 네 번째가 도가 되겠죠. 1, 2, 3, 4. 네 번째가 도인 경우 도 위에 세 칸은 그 다음 옥타브 도, 레는 여기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왼쪽 한 칸, 대각선 위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 레, 다음에 도 위는 미, 레 대각선은 파, 미 대각선은 솔, 파 위는 라, 솔 위는 시, 그 다음에 시 다음은 도. 참고적으로 레 대각선은 왼쪽은 파, 오른쪽은 솔, 솔 대각선은 도. 그래서 레 솔도 이렇게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